자, 다음 한자는 용용입니다. 그래, 상상 속의 동물 또는 진짜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용을 나타낸 말이고 용용 되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게 앞에 슬립 같이 요게 생긴 것은 이제 머리에 남뿔을 나타냈고, 요것은 이제 용이 입을 벌리는 그 육다리로 나타냈고, 요것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요래 나타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은 그래, 전부 다한 몸통이라서 요게 이제 이 자체로서 이제 부수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 요 용은 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임금님과 관련되어서 이제 요 용자를 쓰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인물을 나타낼 때 요렇게 용을 쓴다고도 합니다. 그래, 요쓸 때는 이제 총 16획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래, 용용. 자,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뭐, 청룡이다. 풀을 청용용. 황룡이다. 누를 황용용. 그래, 뭐, 황룡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룡도 잘 나올 거고, 하여튼 황룡이다. 그 다음에 용궁이다. 그래, 용왕님이 사신 그런 궁전 용궁이다. 임금님의 얼굴이다. 그 용안이다. 뭐, 이렇게 또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제갈공명을 비유해서 뭐 와룡이다. 그래, 누울 와 써서 그래, 와룡이다. 뭐, 이렇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용왕, 그래, 용궁의 임금님, 용안, 임금의 얼굴. 그 다음 이제 청룡, 황룡 됐고, 그 다음 와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용이란 뜻으로 지금은 초야에 묻혀 있으나 때를 만나면 큰일을 할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으로는 뭐 용두사미도 있겠습니다. 그래, 용도 있고, 자, 그래, 뱀이 있다면은, 그래. 자, 그래,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그래, 꼬리는 이제 뱀의 꼬리다. 이렇게 용두사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두사미. 그래,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흐지부지됨의 비유. 그래, 어떤 일이 용두사미 되었다. 이렇게 잘 쓰겠습니다. 용용 머리도 그래, 김뱀사 또는 뱀사 꼬리미 용두사미.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룡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용을 그렸습니다. 그래, 그림화. 그래, 화룡.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가 있겠습니다. 눈동자정. 그래, 눈동자정. 거기다가 이제 그래, 점을 딱 찍겠습니다. 그래, 요런 경우에는 요걸 다 스스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용을 그리고 나서 그 눈동자에 점을 찍다. 그래,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룡점정. 그래, 용을 그리고 나서 눈동자에 점을 찍다.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양나라 때의 화가 장승유가 용을 그린 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홀연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용용자가 들어가는 한자 중에서 이제 요런 게 있다 합니다. 그래, 용용자 들어가는 중에서 대바구니 롱. 그래, 여유에다가 그래, 대나무, 그래, 대나무를 이렇게 했는 대중, 그래, 대죽을 했던 요 대죽머리를 붙이면 그래, 대바구니 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구를 하다 할때 그래, 공구자 써서 농구하다 이랬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밭두둑 롱도 있겠습니다. 밭두둑. 그래, 밭에 두둑이 있는데 그게 이제 흙토를 이렇게 붙이면 밭두둑 롱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할 단 어떤 일을 이제 처리할 때 그래, 끈을 단이 있는데, 그래, 이것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잘 쓰겠습니다. 그래, 끈을 단. 자, 그래서 농단하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권리를 교묘한 수단으로 독점한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그래, 그거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농단. 그래, 어떤 장사꾼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시장을 내려다보고 시세를 파악한 다음 산 것을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독점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 그래, 농단하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요게, 그래, 밭두둑 롱이지만, 그래, 요때는 농단하다. 이런 뜻으로, 뭐랄까, 그래, 권리를 교묘한 수단으로 독점할 때 농단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